통일을 꿈꾸는 축제 2016 통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140여 개 통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 문장을 만든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북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단어 카드로 문장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2016 통일박람회는 141개 통일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박람회는 통일 어울림 한마당, 남북 음식 한마당, 개성공단 기업, 제품 판매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인 28일 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3355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제 푸른나무는 한반도 지도 맞추기, 북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포토존, 북한 물품 전시 등을 준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제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온 전시품들을 보시면서 많은 인식이 개선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들이 북녘 땅에 두고 온 가족의 현재 모습을 디지털로 복원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우강호 남북교류팀장은 이산가족들에게는 헤어진 가족과 만나는 일이 제일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서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교회 아동부 행사 답사를 위해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요즘은 더 통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좀 같이 이렇게 보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아이들이 같이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박람회장 한켠에 마련된 철조망에 통일 염원을 담은 글을 적으며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치유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